사이코적으로 잘못되는 영웅심, 뭐 인육을 먹었던 어? 뭐 살 때 그게 뭔가 막 얘는 잘 죽은 거예요. 저 재정사는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 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 갔다 오자마자 들이닥쳐서 인사도 못 드렸어요. 반년 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또 민필님 있어요 여러분. 민필님 거 청하신당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일단 선생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5명의 사주를 드릴게요. 5명? 네. 이제 단체야? 네. 이분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연결됐겠죠? 안 그러고 5명을 따로따로 한 명씩 보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 네. 뭐 하는 일인 직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으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어제는 저녁에도 잘했는데.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성을 안 가르쳐드리고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일만. 완전 영어로 띄워야 되겠네? 그렇죠. 나중에 가르쳐주고요? 너무 뭔가 안 나온다 싶으면 제가 성인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야, 안 나온다를 가르쳐 쪽팔리자.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다섯 명? 네네. 첫 번째. 첫 번째는 72년생 10월 27일이고요. 유종파 일당과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대전 직할시 유성구 세동 한적한 농촌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년생 4월 18일. 네,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휴일이었습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 등으로 소식. 무려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4살 유모 씨는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69년생 3월 1일.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류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다. 얘는 와 살기 느껴지네. 중간이 없는 삶인데 잘 돼서 나라에 이름을 떨치면서 천인간 만인가 호롱을 하든 나쁜 쪽으로 이름을 날리든 세다. 일단은 와 강하다. 네 번째는 69년생 10월 10일. 사람들이 저는 억울합니다. 경찰관 가서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65년생 11월 5일이에요. 이 사람들 공통점? 네. 알마이 도와주이소. 어지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성을 내가 물어보든지 할게.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없는 사진 건 한자야. 확실해요. 힘들다 오늘. 공통점을 솔직히 말할게 잘 못 찾겠어. 왜냐면 직업적으로 같은 가도 잘 일치되는 게 없고 이 중에 없는 사주가 몇이 있어요. 이 다섯 명이 다 어두워요. 안 보여요. 냉정하게 말하면 앞날이 어떻고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거나 운이 멈췄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두운데 첫 번째 임자를 놓고 내가 했을 때 또 그리고 세 번째, 기우생, 신장이 일단 터질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 공통점. 없는 사람 사주를 갖고 왔어. 이거. 청하게 간보기를 했어. 이거 돈 주고 전보는 사람이 만약에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사주를 갖고 오면 나한테 맞아 죽어. 나하고 지금 15년 동안, 친도로, 아주 친하신 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없는 사람 사주 갖고 왔다가 진짜 뭐 대가리터 다 뽑힐 뻔했거든. 마지막도. 그런데 그것도 공통점 되지가 않는 게 2번하고 4번? 어? 넌 아직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 앞이 없다. 살기가 느껴지고 범죄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 원한을 많이 줬어. 여자들한테. 또 인간한테. 그리고 다들 세상에 노출된 사람들이거든요.
범죄자의 사주네. 범죄자의 사주네. 이게 제가 다섯 명 다 공통적이라 했잖아요. 네. 5번은 아니에요. 5번의 사주는 지금 없어요. 분명히 세상 없어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없지만 이 다섯 명 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세 명 정도는 세상 없어도 없는 사주거든. 그나마 제일 이 사람이 응?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오래되지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의 사주는 범죄자의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주는 천인간 만인간 잎이 되라 꽃이 되라 환경도 달라라 살아왔던 길도 달라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꽃방석이 있고 이름도 나라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두 가지 일을 해라 응? 세 가지 일을 해라 천인간 만인간 앞에서 내가 향을 피우기도 하고 또 누구를 가리키던지 우러러 보는 사람이 사주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사주는 칼이 보이고요 피비린내가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피가 보이거나 칼이 보이거나 그렇진 않고 단상 같은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거를 가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정 없이 지금은 현재는 지금 없는 사람. 제가 그럼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이걸 처음에 선생님이 딱 생년월일을 받으셨을 때 1번부터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니 받을 때 아무 느낌 없었어. 거짓말 어떻게 그냥 나는 이제 할머니한테 본인의 치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점사는 어떤 거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요 생년월일이 똑같은 생년월일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걸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날라다녀. 나는 너의 속내를 알게 해달라는 거지 할머니한테. 그래서 거기서 타고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 이거 표시돼 있다. 세 번째. 그렇죠. 지금 세 번째. 이거를 할머니가 막 표시했잖아. 얘도 분명히 없는 인간인데 얘한테서 가장 강한 그 비린내 같은 게 많이 났고 그것만 얘기해 봐. 범죄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범죄자들이 사람이 우발적으로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얘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누군지 몰라서 또 뻑스까지 변조돼. 너무 잔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잔인하다 안 잔인하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세상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없는 사주로 보여서 깊게는 안 들어가고 뭐 모습이 보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선생님이 얼추 맞추셨어요. 얼추? 아, 얼추. 몇 점이야?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지존파라고 아세요? 알지! 그 지존파의 행동대장. 알죠, 지존파는. 네. 그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죽었어요? 무기징역 아니에요? 사형받았어요. 아, 그래? 네, 사형. 그거 맞췄네? 네. X표? 네. 2번은? 2번은 안 죽었는데? 유영철. 사형을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어? 집행 안 됐어요? 네. 아, 유영철도 알죠.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 3번은 누가? 3번. 얘, 이게 3번은 이게 사람들이 누구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살인범일 수도 있어. 정남규라고. 정남규 잘 모르겠는데. 네. 지나. 사람들이 모르는데 왜 제일 나는 여기가 봐봐. 표시도. 제일 저긴데. 얘가 문제라는데 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잡혔잖아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잡혔는데 잡히면서 한 말이 사람을 1000명을 죽여서 해야 되는데 다 못 죽이고 잡혀서 억울하다. 미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까지 하고 몸무게도 뺄 정도로 그런 쾌락살인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지존파가 난 제일 잔인할 거라 생각했거든. 네. 왜냐면 지존파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인육도 먹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그 이놈 이 지존파 놈들이 제일 잔인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얘 3번. 그리고 그럼 4번은 누구예요? 4번은 강호순. 아 강호순. 강호순이가 저기죠. 그 아무튼 얘도 연쇄살인범인가요? 네. 5번이 누구예요? 5번. 5번은 아닌데. 생긴... 이 사람은 아닌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투 사건 때 미투를 받고 젊진 않지만 네. 그 잘생긴. 네. 야. 그래갖고 없는 사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요번 우리 PD 대단한 걸. 와, 많이 지나 있는 걸. 지금 대박인 게. 얘는 죽으면서도 반성을 할 거 아닌데. 자살을 했어요. 후회를 해서가 아니라. 프로파일러의 추측으로는 사람을 죽이다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인 케이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살인이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도는 어떤 동기가 있잖아.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개념일 때 1번 지존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영웅심과 사이코적으로 잘못되는 영웅심 막 그래서 뭐 인육을 먹었던 뭐 살 때 그게 뭔가 막 우리는 이 정도야. 뭐 어떤 그런 거에 어떤 것도 뭐 살인 잘못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상류층에 대한 반항 뭐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포커스를 시작을 했다면 이번은 누구죠? 유영철인가요? 네. 얘도 사이코패스인 건 맞아요. 얘도 뭐 도끼는 개끼냐 이 새끼들은. 누가 더 잘난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런데 얘는 좀 나중에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물론 이 잔인함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학대나 주위 사람들한테도
뭐 학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잖아. 없이 살고 깨끗하지 않고 그런 걸 받으면서 점점 마음속에 악마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얘는 특히 여자에 대한 거. 그래서 얘는 좀 그 잔인성을 커가면서 더 키우네. 4번은 누구야? 강호순. 이건 그냥 개새끼. 이 개쓰레기. 얘는 쉽게 말 또라이예요. 뭐 프로파일 하시는 분들은 고상한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저같이 단순 무식한테는 이 새끼 그냥 또라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예인인 거죠. 그 미투 사건 나도 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 노코멘트. 그러나 사주 자체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결은 달라요. 그 결이 좀 다른 거. 이제 마지막 얘 정남규 악마야. 얘는 천년을 지옥불에 있어도 면죄부가 없는 놈이야. 피를 보거나 훼손을 하거나 뭔지 알죠?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가 자기가 뭔가 하나 된 것 같고 뭐에 중독된 애들이 그거에 못 끊잖아. 그거와 같이 얘는 잘 죽은 거예요. 저 재점사는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예요. 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주에 칼을 들거나 그다 진짜 칼 갖고 태어난 건 아니고 피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위험 요소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면 이 마지막 이분이 누구란 이름은 안 할게요. 이분이 만약에 칼을 갖고 태어났어. 응? 이렇게 좋은 사주에 얘네들랑 달리 그러면 위대를 보내는 거야. 그럼 명의가 돼요. 뭐 아니면 돈 거거든요. 천당과 지옥이 있잖아. 우리도 극락이 있고 지옥불이 있듯이.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도 이 적절하게 어떤 살이 나쁘긴 하지만 이걸 또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예전엔 여자들 도화살 있으면 시집도 못 갔다. 요즘은 도화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러나 이놈은 매수고 지랄이고 편하지 말았어야 될 놈.